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소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동영상으로서 소타가 잘 안 될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타란 차량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하고요. 스마트폰의 OS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타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이와 같은 4분할 화면의 홈 화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은 3분할 화면의 홈 화면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차량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스마트폰 팩이 활성화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소타를 진행하게 되면 스마트폰 팩도 함께 활성화가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입니다. 연결 설정에서 유심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를 활성화해주거나 RA 와이파이 설정을 활성화해주고 내 스마트폰의 핫스팟 또는 주변의 와이파이 기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내 차량에서 소타가 가능한 조건은 3분할 화면의 홈 화면과 인터넷 연결 등의 두 가지만 충족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해볼 텐데요. 분명히 3분할 홈 화면인 것을 확인하고 화면 우측 상단에 와이파이나 모바일 데이터 등의 인터넷 연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며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연결이 있는 상태에서 순정 내비를 실행시키면 실시간 교통 정보가 도로상에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전혀 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연결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화면 우측 상단에 URL 입력을 터치한 후 네이버 등의 임의의 웹사이트를 입력한 후 OK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연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네이버가 이와 같이 검색이 되면서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라이브가 있습니다. 라이브에서 날씨와 항공 스케줄을 검색해보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고요. 업데이트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눌러서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정 내비와 웹브라우저 그리고 라이브 등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내 차량의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의 경우 순정 내비에서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웹브라우저와 라이브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있다면 내비게이션 설정에서 프로필 편집 하단의 인컨트롤 내비게이션 계정에서 로그인을 눌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눌렀을 때 이메일 주소 입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죄송합니다. 저희 측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로그인하십시오와 같은 안내가 나온다면 차량 시스템의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의 문제로서 해당 모듈을 센터에서 교체해야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에서는 왜 인터넷 연결이 순정 내비에서 보이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순정 내비에서 문제가 됐던 지도 업데이트 버전의 문제로서 다른 버전의 지도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3분할 홈 화면과 함께 인터넷 연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소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 하단의 설정을 누르고 모든 설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누르면 버전과 함께 업데이트 확인이 보입니다. 좌측의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도 보이는데요. 인컨트롤 시스템 외에 후방 카메라 등의 모듈과 관련된 업데이트가 여기서 진행이 되며 현재는 아직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상단의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만약 화면 상단에서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현재 차량에 인터넷 연결이 없거나 진짜로 최신 버전이거나 랜드로버 측에서 아직 액티베이션을 걸어주지 않는 등의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좀 전에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었고요. 현재 S19C 버전이 배포되고 있는 중인 것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하나, 액티베이션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에 인터넷 연결이 있다면 자동으로 이와 같은 팝업 창이 뜨면서 새로운 버전의 인컨트롤 업데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차량의 경우 이러한 액티베이션이 걸리지 않아서 센터에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센터에서 관계자분들이 SOTA 액티베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예전에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SOTA 아이콘을 녹색으로 활성화시켜주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SOTA가 진행되면서 화면 우측 하단에 설치 상태의 업데이트를 별도로 눌러줘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면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면서 잠시 돌아가다가 화면 상단의 녹색 SOTA 아이콘 옆에 노란색 안내 줄이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센터에서 내 차량의 액티베이션을 걸어줘야만 SOTA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액티베이션을 제대로 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확인을 눌렀을 때 화면 상단에서 최신 버전입니다가 아닌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없음이라는 안내가 나온다면 SOTA 진행 도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화면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SOTA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화면의 우측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SOTA가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액티베이션을 걸어줬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화면의 우측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눌러주고 화면 상단의 녹색 SOTA 아이콘 옆에 노란색 안내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SOTA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특정 모델의 경우 화면의 우측의 상태에서 아래의 업데이트가 비활성화된 채 이와 같이 해당 없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국 랜드로버 본사 측에서 SOTA 액티베이션을 다시 걸어줄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액티베이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 차량의 인터넷 연결과 SOTA 액티베이션이 정상적으로 잘 걸렸는지를 확인했다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SOT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팝업 창이 뜨게 되며 버전과 함께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이용 약관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볼 수 있으며 지금 설치와 나중에 다시 알림, 업데이트 건너뛰기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눌러서 SOTA를 진행하면 잠시 뒤에 화면은 이와 같이 바뀌게 되며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 중에도 차량은 평소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시동을 끄고 다음번 재시동 때 다시 SOTA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완료하면 화면은 이와 같이 설치하는 중이라는 안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중에도 다운로드 때와 마찬가지로 차량은 평소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시동을 끄고 다음번 재시동 때 계속 이어서 설치도 가능합니다. 설치까지 모두 완료되면 화면은 이와 같이 셧다운을 하라는 안내가 나오게 되며 안내에 따라 차량을 셧다운 해주면 됩니다. 셧다운은 말 그대로 차량의 모든 시스템을 끄는 것을 말하며 시동만 꺼주면 셧다운까지 약 1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량에서 하차 후 잠금을 해주면 차량은 약 1, 2분 만에 모든 셧다운이 완성됩니다. 셧다운을 해준 뒤 차량에 다시 시동을 걸어주면 잠시 뒤에 화면 상단에서 소프트웨어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최신 버전이 표시됩니다. 뒤이어서 라이브도 업데이트 됐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홈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서 추가 기능 화면을 보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의 스마트폰 팩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의 소프트웨어 확인을 보면 현재 설치된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보면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번엔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실시간 교통 정보가 녹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등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의 앱 정보에서 순정 내비의 현재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SOTA를 진행하게 되면 내비게이션도 최신 버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 업데이트는 사용자가 스스로 PC를 통해 USB로 다운로드 받은 후 차량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SOTA를 진행할 때 확인해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신형 이보크의
가솔린 모델을 포함해서 트림별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에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